사장의 현미리입니다. 대중문화가 일반화되면서 매니저라는 직업 많이 들어보셨죠? 아, 예전에는 그냥 뭐 관리해준다 또는 뭐 이렇게 옆에서 도우미 정도의 직업이었는데 요즘은 어떠한 스타를 처음부터 발굴해서 이미지를 잘 만들어서 그 사람을 스타를 만들기까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인데요. 오늘 여름방학 특집으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먼저 다가가 매니저를 자청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매니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박범수 씨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박범수입니다. 네. 김우리 씨 그거 아세요? 뭐요? 요즘에 10대는요, 이런데요. 네. 아, 별을 떼고 싶다. 이러는데 그 옆에는 20대는 이런답니다. 아, 별을 달아주고 싶다. 이게 어떤 의미인 거냐면 10대의 많은 청소년들이 이 스타를 꿈꾸지 않습니까? 20대가 되면은 이 매니저로 또 이 특정 직업을 삼고 싶어 하는 분들, 이 아이들의 어떤 꿈의 이 흐름을 바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하는데요. 뭐 어떤 특정 분야에서 매니저로 일한다라는 거 멋지죠. 하지만 그 전에 내 인생의 매니저는 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도 참 멋집니다. 내 인생의 매니저. 예. 예.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분은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조혜경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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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몇 해 전에 본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네. 그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이제 생각이 달라진 게 스타라는 게 원래 재능이 있고 뭐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네. 그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굉장한 노력과 공을 들여서 그 사람이 탄생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알았는데요. 요즘 그 청소년들 희망사항, 직업이나 이런 데서 희망사항을 보면요. 네. 예전하고는 달리 연예인이나 뭐 운동선수 이런 게 굉장히 높은 1, 2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가 정말로 그런 쪽에 재능이 있는지 아닌지 사실 알기도 힘들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힘든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모로서는 이 재능을 어떻게 해서 잘 살려서 꿈을 이루어줄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게 부모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살림의 여왕님은요. 자신의 삶을 파워풀하게 이끄신 분이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단지 음악이 좋았던 아이들. 길거리와 지하철역을 무대로 삼아 노래하고 춤추던 아이들이 이제 무대에서 그 꿈을 펼치고 있다. 그들이 무대에 설 수 있게 이끌어준 장본인은 의외로 평범한 가정주부, 바로 이 사람. 제게는 하늘과 같은 존재시죠. 어머니 같은 분이시죠. 버팀목 같은 존재십니다. 네, 이번 곡은 이제 저희를 돌봐주시고 저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저희 권정식 사장님, 네, 사장님께 바치는 곡입니다. 아이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한 몸에 받는 그녀는 매니저. 그러나 집에서는 여느 가정과 다를 바 없는 엄마의 모습. 하지만 집 밖에만 나서면 모든 청소년들의 어머니로 통하는데 꿈을 꾸는 청소년이 있는 곳이면 지구 끝까지 달려간다. 청소년들의 꿈의 전령사가 되기까지. 권정심 주부만의 아주 특별한 사연 속으로 초대합니다. 네, 오늘의 살림의 여왕님은요. 여름방학 특집으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엄마입니다. 권정심 주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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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네. 자, 흔히 생각하는 매니저와는 좀 모습이 달라 보이세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아, 저는 40대 후반의 주부고요. 네. 사는 곳은 김포고 서울 명동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대학로 그리고 여의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활동을 하시는 영역이 참 넓으신데요. 전국적이죠. 전국구 사장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조금 전에 그 매니저 엄마를 소개시켜준 아이들이 누군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소속사에 있는 그 밴드 그룹이에요. 빅건스라고요. 빅건스. 건스, 예. 큰 총들. 네, 장총. 예. 장총. 예. 장총. 예, 예. 그 아이들은 이제 내년에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방송 데뷔. 지금 20살 먹은 녀석들이 세 녀석이 있고, 네. 한 녀석이 19살 먹고,
그래서 진짜 다 컸네요. 그러게요. 근데 메이저 일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99년도에 시작해서 한 7년 됐나요? 오래되셨네요. 네, 좀 오래됐어요. 그러면 빅건이 몇 번째 그룹인가요? 메이저 하신? 제가 맨 처음에 DM 스쿨이라고요. 네. 댄스 마니아 스쿨을 결성을 했었어요. 이 아이들은 맨 처음에 제가 어떤 기획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좀 방황하고 있고 또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아이들이 지들끼리끼리 모여서 지하철에서 춤췄던 아이들을 제가 이제 무용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 개인 연습실이 있었어요. 아하. 네, 그래서 거기다가 데려다가 놓고 좀 먹을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줬어요, 애들이요. 아, 그렇죠. 워낙, 먹을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워낙 그 아이들은 또 제 큰 딸 아래 학교에 다니는 오빠들이었었어요. 큰 딸의 그 말을 듣고 제가 지금 그렇게 했는데. 아, 따님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알게 되신 네네,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누구 엄마다. 네네. 너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연습실을 갖고 있으니까 좀 와서 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서부터 아이들이 이제 찬 곳에서 춤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겨울인데도. 저희 연습실에 와서 춤추기 시작하니까 동네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아이들하고 인연을 맺은 게 제가 흔히 말하는 매니저라는 직업을 갖게 된 동기였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아이들 딱 보고 아 이걸 팀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딱 하셨나요? 예예. 예. 했어요. 또 아이들도 원했어요.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는 문제 알고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학교를 다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춤추는 아이들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이끌어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 끝나면 학원이라는 곳은 얘네들은 구경을 못했던 아이들이고 누군가 관심을 준다는 게 얼마나 얘네들로서는 행복했겠어요. 네. 저를 좀 이렇게 부모님처럼 따랐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말 너무 잘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잘 들었어요. 먹는 거가 일단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먹는 게 해결되고. 먹는 거 연습실. 연습실. 그러니까. 의상도 해결되고. 의상까지. 아니. 사실 그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매니저 지금이야 뭐 매니저 역할이지만 매니저 그리고 또 엄마의 역할까지 그리고 또 이 참 보면은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몸이 열 개라도 참 부족하실 정도였을 것 같은데 바쁘시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바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요. 네.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죠, 우리? 그냥 일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일이 있다라고. 왜 흔히들 사랑에 눈꺼풀이 씌우면은 아프겠어요, 힘들겠어요, 배고픔을 알겠어요. 맞아요.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미친다는 거는 그러한 곳에서 열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픔이 컸기 때문에 제가 열정을 갖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봐도 이렇게 네. 기가 느껴져요. 아이들에게 이런 기로 사랑을 주셨으니 아이들이 정말 너무 행복해 했을 텐데 그래도 위치와 역할을 그렇게 완벽하게 소화해내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뭐 저도 사실은 그 맞벌이 부부고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일에 대한 욕심도 예전에 많아서요. 결혼을 하고 그 저 일 욕심 때문에 뭐 아이를 한 5년 있다가 낳게도 됐는데 아이 낳고서 출산 휴가도 한 20일